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우리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파루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루시아. 뭐 들어본 분도 있고 오늘 생전 처음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사실은 신앙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특별히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한테는요 그야말로 절대적인 그러한 중요한 단어가 바로 파루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요 그 의미는 임재 혹은 강림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파루시아 헬라어예요. 그런데 뜻이 임재, 강림.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쓰일 때는요 그냥 임재, 그냥 강림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파루시아는 주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파루시아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파루시아는요 교회사에서 가장 혼돈스럽고 가장 예민하고 가장 복잡하고 가장 위험한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바로 주의 재림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재림이 더뎌지면서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인간들의 생각보다는 더뎌지면서요. 절대 주님이 시건하신 게 아니라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뎌지면서 여러 가지 주의 재림에 대한 논란, 파루시아에 대한 논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 파루시아라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이 끝나는 문제다 보니까 굉장히 이것이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용한 각종 이단들이 판을 치고 거예요. 기독교 이단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바로 이 종말론적 이단들입니다. 사람들을 협박하기 딱 좋잖아요. 사람들 미혹하기가 딱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이 파루시아라는 말 자체가 아주 혼동스럽고 아주 곤란한 아주 위험한 그런 말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말이죠 정말 참 신앙의 사람은 특별히 종말론적 신앙의 사람은요 이 파루시아를 갖다가 절대로 그냥 뒤로 빼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혼동스럽고요 아무리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악용하는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요 우리 이 파루시아는요 우리 신앙인들이 삶 가운데 정말 아주 중요한 단어로 견고하게 붙들어야만 하는 그런 말이에요. 참 이단들이 이 악한 것들이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우리 신앙을 훼방하는데 그것들이 주는 피해 중에 아주 심각한 피해가 뭐냐 이게 중요한 말마다 가라지를 뿌려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정말 그 중요한 말 자체를 잘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래. 잘못 언급하면 이단 취급받으니까 이게 2차 피해예요. 1차 피해뿐 아니라 이게 2차 피해예요. 여러분 악용되고 왜곡되는 것에 대한 바른 처방은 뭐예요? 똑바로 쓰는 것이지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루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중요한 것을 갖다 사람들이 잘 언급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재림 얘기하고 뭐 그러고 그러면 좀 이단인가 봐 그럴까 봐 아예 말을 안 해요. 특히 건강한 교회들은 그냥 별로 그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 문제가 있어요.
참신앙은 그럴 수 없거든. 정말 중요한 이 종말론적 신앙은요, 이거를 정말 견고히 붙들어야 돼요. 뭐 다른 이유 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파루시아란 말이 318번이나 나오는데, 아니 성경에 318번이나 나오는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무시할 수 있어요? 구약에 가면요, 이 파루시아에 해당하는 개념을 가진 그러한 표현들이 말이죠, 무려 15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단어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 빼놓고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혼동스럽고 아무리 악한 것들이 가라지를 많이 뿌렸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참된 종말론적 신앙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요, 예, 이 파루시아 즉 주님의 재림이 그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예, 그 신앙의 중심에 주님의 재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파루시아가 참 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예, 파루시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확한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누구도 알 수 없고 오직 아버지만 안 돼, 하나님의 주권에만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바로 그 때에 대해서, 이게 언제 주님 다시 오신다 하는 이 때에 대해서 이걸 자기들의 능력 아래 두고 이용하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걸 막으시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나쁜 것은 뭐냐, 바로 신앙을 자기의 통제 아래 두고 자기가 그걸 갖다가 주장하고 이용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계시를 들어 딴 사람 못 들어, 그런 걸, 그거 이단이죠, 이단이죠. 자기만 뭘 기도할 수 있어, 니들은 기도 못해, 이단이죠. 신앙에 정말 나쁜 건 뭐냐, 그걸 자기 통제에 집어넣고 자기가 그걸 주장하고 이용하면서 가는, 그게 정말 나쁜 건데, 예. 그래서 아주 주님은 딱 못을 박았어요. 그때와 신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혹시 주님 언제 온다 뭐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들 나오면 그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또 장소까지 얘기하면 그건 3단이야. 완전 이건 뭐 진짜 말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할게요.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그럼 파루시아는 관심 꺼라, 언제 올지 때와 시 모르니까 얘네는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라,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요, 그 파루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준비하도록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파루시아 전에 징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와 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도록, 아 이제 주님 다시 올 때가 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그 전에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 또 바울사도가 이야기한 것이기도 하고 심지어 구약성경에 수없이 많이 예언된 거기도 한, 서신서에도 많이 나오는 그게 바로 파루시아 전에 징조입니다. 그럼 왜 파루시아 전에 징조가 있다고 이렇게 막 강조하시느냐, 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사람들한테 파루시아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늘 준비하면서 살라고, 그게 맞는 신앙이라고, 그게 바른 신앙이라고 그러시기 위해서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종말론적 신앙은 한마디 말하면 언제나 주님 다시 오심을 잊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사는 신앙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신다, 우린 그 앞에 선다, 이거 준비하고 살아가는 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파루시아 전의 징조, 그게 보면 몇 가지로 쭉 나눠져 있습니다. 그 파루시아 전의 징조가 나오는 것들이 복음서의 마태복음 2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에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나와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들이 그렇게 공간복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요, 일단 첫 번째 뭐냐,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게 파루시아 전에 징조예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그런 일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뭐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 벌써 요즘 소문 많죠?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 세 번째 뭐냐? 신앙인에 대한 핍박이 있다. 예, 신앙에 대해서 엄청난 핍박들이 있다. 그게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그 파루시아 전에 징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엄청난 환란과 어려움이 사람들한테 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환란과 어려움이 사람들한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파루시아 전에 있을 징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는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즉 파루시아, 주님 재림의 어떤 전에 있을 징조이긴 하지만 아직 그 순간은 아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파루시아의 징조이긴 하지만 아직은 멀다 그 말이에요. 이 정도로 이것보다 더 임박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순간이 거의 임박한 그러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결정적 징조가 뭐냐? 그게 바로 천체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 앞에 네 가지 말고 하나 더 가장 임박한 징조가 있는 게 바로 천체 이상이다. 즉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이 지구상에서 정말 어떤 그런 감당 못할 어떤 그런 그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파루시아,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이 임박한 가장 결정적인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파루시아의 징조, 그 가장 결정적인 징조, 천체 이상, 그것이 지금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사도가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보여질 그 장면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이 인 중에서 오늘 여섯 번째 인을 뛰잖아요. 여섯 번째 인을 뛰는 순간 바로 그 증상이 일어나요. 그게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현상이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에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체 이상을 통한 파루시아의 징조는요, 오늘 말씀 보면요,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이야기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 그야말로 천체 이상이 나타나요. 우리 12절로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됐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끝날까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하신 이 천지가 뭐예요? 예, 그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무너지고 흔들리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저의 그냥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다 같이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현대과학, 천체물리학이라든가 지구과학이라든가 거기서 정말 심심치 않게 지구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왜 그들이 그렇게 말하느냐? 예,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얼마나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조금만 삐끗하면요, 그게 바로 재앙이에요. 그냥 조금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끝나는 거예요.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이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부정을 못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기가 뭐 모르는 게 약이고 그냥 무식하면 편안한 거예요. 사실은 수많은 혜성들이 지나갈 때마다 천체를 아는 사람들은 다 가슴을 졸이면, 조금만 그것이 지구로 가까이 오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뭐 예전에 뭐 어떤 혜성이 가까이 온다고 누가 과학자 얘기해가지고 뭐 그 사람들이 다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그 과학자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는 일인데 그 사람이 그때 조금 오버한 것뿐이에요.
예, 어느 순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 혜성이 어서 어떻게 날아올지 누가 알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그대로 지구에 와서 부딪히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에 흑점이 있어요. 그게 끝없이 폭발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태양이 흑점이 폭발할 때 그 폭발하는 거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구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발하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냥 처분만 기다릴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알아서 잘 폭발하시기를. 조금만 더 심하게 폭발하거나 그러면요, 엄청,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은 그걸 알죠. 여러분, 지구의 환경 변화, 이것도 대단합니다. 한때 그 엘리뇨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거 반대가 라니냐 알아죠? 그렇죠? 다 스페니시어 말인데. 그게 막 지구상에 엄청난 가뭄이 오기도 하고 엄청난 홍수가 오기도 하고 난리를. 그게 딴 게 아니라 그게 결국은 해수면 온도가 0.5도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0.5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도도 아니에요. 1도도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바닷물의 그 염분 농도 있죠? 그거 조금 바뀌면 그건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어버립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염분 농도, 그게 정확히 맞아야 되는데 조금만 묽어지거나 조금만 짙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그러니까 예, 그런 일이 지금 조금만 일어나면 이 지구가 망하는데,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냐? 그런 천체 변화, 어떤 지구의 어떤 그런 그 이상 변화, 환경 변화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뭐 우리 지금 현재 인간의 과학, 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보셨잖아요. 얼마나 무력한지. 근데 그 코로나 정도도 아니고 그런 천체 이상이나 어떤 그런 기후, 어떤 환경 변화가 일어나면요, 뭐 과학, 뭐 컴퓨터 다 동원해 소용없어요. 못 막아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냥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현 실존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구의 종말은 반드시 있어요. 왜? 시작이 있으니까. 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지구의 종말은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이 천체 이상과 이 지구의 환경 변화 때문에 올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뭐 어떤 그런 폭력 사태 이런 것으로 이게 우리 다 종말이야, 종말이 그러지만 그거는요, 종말의 징조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세상이 망하질 않아요. 그런데 천체 이상, 이 어떤 지구의 어떤 그런 환경 이상, 이거는요 결정타가 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지금 여섯째 인을 뗄 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계시록에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계시록에서 여섯 번째 인을 떼면서 그게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리고 또 한 가지, 15절, 17절에 나오는데 이 여섯 번째 인을 떼면서 오는 이 그 천체 이상 이런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15절, 17절에 또 하나가 나오는데, 이것은요 이런 천체 이상의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앞에 것은 천체 이상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얘기하면, 두 번째 것은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15절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예, 어쩌면 바로 이게 여섯 번째 인을 통해서 주고 싶으신 메시지다.
그 앞에 천체 이상이라든가 어떤 지구 환경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요, 예, 우리한테 그걸 알려주려고 그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 그걸 알려줘봤자 뭐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만약 그게 필요하다면 뭐 기상대라든가 연구소 같은 데 알려줘야지, 우리한테 알려줘봤자 우리는 감도 못 잡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때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진짜 어쩌면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진짜 메시지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때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의 어떤 가장 중요한 의도죠. 자,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부분을 보면요, 정말 이 생각 외로 신앙의 사람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때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해야 되는데, 두 번째 보면요, 신앙의 사람은 전혀 나오지 않고 누가 나오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하면서 신앙 아닌 사람들만 나와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게 신앙인들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하는 거냐? 맞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신앙이 없는 자들이 하는 그 행동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의 사람들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축복과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어떤 그런 핵심인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 볼 때 그럼 뭐냐, 우리 신앙의 사람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이 바로 이때 신앙이 있는 종말론적 신앙의 참모습인가. 우선 첫 번째, 이미 얘기했지만 종말이 있음을 알고 늘 대비하고 있는 신앙이에요. 종말이 있음을 알고 늘 대비하고 있는 신앙. 여러분 지금 그 이 15절 17절까지 나오는 이 신앙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이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네, 이 땅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땅의 임금들과 뭐 다. 근데 그들이 말이죠, 너무 당황하고 있어요. 종말이 오는 순간에 대해서 너무 당황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예,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들도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종말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할 수 없죠. 왜?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그냥 막연히 안 오기를, 그냥 막연히 그런 일이 없기를. 여러분 막연히 없기를 바란다고 없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 우리가 막연히 없기 바란다고 안 옵니까 우리한테? 근데 그렇게 있다가 그냥 오니까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막 얼마나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난리치는지. 여러분 그 반대가 바로 신앙 아닙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의 사람은요, 예, 바로 그런 종말의 상황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종말의 상황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래서 당황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그게 바로 진짜 종말론적인 신앙의 사람이에요. 때때로 그것이 우리한테는 건강의 문제를 통해 오든, 그렇죠, 종말이 건강의 문제를 통해 올 수가 있죠. 저는 정말 그 개인적으로 너무 정말 은혜 받으면서도 너무 감동스럽기도 했던, 마음도 아프지만, 그런 것이 몽골에서 선교하던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의사로 정말 잘 하시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직 은퇴할 때는 안 됐지만 그러나 내 삶의 그 부분을 주님께 드리겠다 해가지고 병원을 정리하고 몽골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가서 거기서 정말 병원을 만들고 진료소를 만들고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그분 그 자녀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목회했던 ANC에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선교사님 부부가 미국에 오면 같이, 그 자녀들이 나오니까 같이
ANC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또 뭐 저하고 대학 동문이라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여간 굉장히 저를 가깝게 생각하시고 또 그랬던 은혜, 와서 은혜 받으시고 근데 어느 날 메일이 하나 왔다고 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첫 마디가 뭐냐면 유진수 목사님 감사하게도 제가 천국 입장 티켓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그 몽골 그 진료소를 하면서 사람들을 다 돕기 위해서 그 MRI 기계인지 하여간 그 뭐 CT인지 하여간 그런 그 기계를 새로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데 헌금해가지고 갖다 설치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기계가 잘 되는지 한번 알아볼 겸 또 좀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옆에서 하도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첫 번 시범으로 자기를 한번 해봤는데 간암이. 그런데 물론 뭐 순간 놀랬겠지만 그 메일 앞에는요 조금도 당황하지 않은 것이 그냥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 목사님 제가 감사하게도 천국 입장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 주님 부르시면 가지요 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하도들 그래서 일단 한국에 나가서 치료를 하긴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주님 앞에 네 삶을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정말로 신앙입니다. 당황하고 물론 안 당황할 수 없죠. 하지만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니까 건강의 문제로 그것이 오든 어떤 사고나 사건을 통해 오든 혹은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과 실패를 통해 오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정말 가슴 아픈 이별을 통해 오든 혹은 정말 이 세상과 이 사회가 격변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익숙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오든 어쨌든 간에 종말론적 상황이 올 때 종말론적 신앙의 사람은요 그것에 대해서 막 그렇게 놀라고 당황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야 하니까 뭐 힘들 수 있죠 처음에는. 하지만 이내 신앙으로 그것이 정리가 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의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 그들은 당황하고 있지만 종말론적 신앙의 사람은 당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주님을 만날 준비가 늘 되어 있는 신앙이에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늘 되어 있는 신앙. 여기 말씀 보면요 굉장한 어떤 그런 과장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막 하여간 풍요적 어떤 그런 그 이 비유 같은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게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예, 정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앞에 서서 주님 보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그게 너무나 두려우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산들과 바위한테 차라리 내 위로 쏟아지라고. 그래서 어린 양과 그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 바로 이 모습이 뭐예요? 예, 신앙 없는 자들의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에 종말론적 신앙의 사람은 어때야 되느냐? 그 반대죠. 예, 종말론적 신앙의 사람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뭐예요? 예, 두 손 들고 주님 맞이하는 그 앞에 가서 주님 만나는 것이 그냥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평생에 사모했던 일이니까 그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만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주님 만나는 걸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그게 정말 신앙이에요.
아니 뭐 자꾸 긁고 그러면 너무 저 현실 도피, 아니 현실 도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것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없으면요 그 신앙이 맛이 조금씩 가는 중인 거예요. 신앙이 정말 아름다우면요 주님 만나는 그 감격이 너무 큰 거예요. 제가 한때는요 그 찬송 중에서 어느 날 찬송 부르는데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 찬양송 부르는데 그 찬송가 이게 사실 우리 찬송가의 거의 대부분 사절은 다 주님 만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 찬송 보면요 사절에 그날의 오와 황금길에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그 가사 중에서 저는 그 사절 부르다가 정말 펑펑 울었어요. 그날이 황금길에 그 영광 바라보고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그러는데 막 절제가 되지 않는 감동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 만나는 그 감격 때문에.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한동안 하긴 그 찬송만 나오면 그냥 사절만 가면 그냥 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동안 울었는데 어느 날부터 눈물이 슬슬 마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냥 그 사절을 갖다 맹숭맹숭하게 부르는 거예요. 예,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그때 제 신앙이 맛이 갔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정말 참 신앙의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딱 준비가 돼 있어요. 너무 사모합니다. 그것을 기다려요. 그래서 이 파루시아가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 때부터 인사한 말이 그거이잖아요. 그냥 만약 정말 그들이 항상 만날 때만 뭐예요? 마라나타. 예, 아람어로 마라나타 무슨 뜻이에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무 그게 특권이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이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은혜니까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 요한계시록도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물론 헬라어로 그냥 풀어서 있긴 했지만 요한계시록 20장 20, 22장 20절 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니에요. 그게 끝나지 않습니까? 이게 종말론적 신앙인 거예요. 이게 주님 다시 만날 딱 준비와 그 사모함이 있다. 일곱인 가운데 여섯째 인을 떼면서 나온 이 그림,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하나의 질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걸 강조할 때마다 쓰는 수사적 질문법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결국 뭘 강조하고 있느냐? 예, 종말론적 신앙의 사람,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축복, 그 메시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설 수 있다. 누가 서리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 이런 말입니다. 너는 설 수 있다. 왜냐하면 너는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감당 못할 그런 큰 시련의 순간이 와도 모두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라고 해도 신앙의 사람, 너는 그 가운데서 견고히 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너다. 그 얘기하시네. 그것이 바로 너다. 여러분이다.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종말론적 신앙은 그래서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은 종말론 신앙밖에 없어요. 마귀의 그 모든 공격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것은 그 신앙밖에 없어요.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의 사람인 여러분, 예, 늘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그렇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가장 어려운 날이 가장 은혜로운 날이 될 것이며 가장 아름다운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